이번 판도 왜냐면 서로 기세가 좋은 테란들은 경기가 재밌어요. 이영호가 1등으로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반면에 구혁 선수는 꼴찌였습니다. 2위 진출 예상이 지금 3위밖에 오지 못했어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상대방보다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 왜 펩시죠? 정도면에서 훨씬 더 앞서서 아 펩시 드시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합니까? 아 드세요. 아니. 아 이제 자기는 코카콜라가 왜 저런 펩시입니다. 아니 펩시 없자 아 드시잖아요. 예. 와. 전 펩시를 안 먹기 때문에 예 펩시를 빨리. 짬짜리 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없애줘야 돼요. 예. 빨리 짬짜리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승자 매치 시작. 펠스나. 야 이거 이용호가 예상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직접 경기력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서로 손이 풀렸어요. 서로 손이 풀리고 이제 아 자기가 이제 지금 딱 오프닝 하면서 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긴장되거든요. 서로. 이거 제가 봤을 때 저기서 빌드 하나 깎아오지 않았을까. 골드러시에서 이용호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기서. 그냥 반땅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가 얼마나 많아. 아닙니다. 전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 이영호를 만났을 때 반땅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석이 진짜 이영호를 이긴다. 이기려고 한다. 진짜 그러면 반땅 꺼야 돼요. 아 반대로? 왜요? 반대로 반땅을 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제 같은 경우에도 이영호 네. 선수를 만났을 때도 아 빨리 끝내고 싶지만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네. 반땅을 끄면서 아 서로 반땅 끊고 이용호 선수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 안 지치지만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잖아요. 한번 지치게 만들어 제가 역전승 한번 해봤거든요. 아, 또 자기 자랑을 갑자기. 한번 역전승 해봐 지치게 만들었어요. 아, 예. 진짜 저도 지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치고 서로 다 지치게. 서로 지쳐가지고 아 짜증이 아. 이건 진짜 아, 너무 짜증난다. 욕말이 아, 이 새끼 짜증나네. 이 새끼까지 나와야 돼요. 아, 이 새끼까지 나와야 돼. 이 새끼까지 나와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이게 또 3인용 맵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자리 유불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태태전은 그렇죠? 그런 게 없나요? 태태전 자리 유불리 있죠. 예. 지금 위치에는 이용호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본진으로 드랍할 확률이 높은 위치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를 끊고 나서 이제 이용호 선수는 본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드랍식으로 쓸 수 있지만 조기석 선수는 돌아서 본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할 곳이 조기석 선수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자 일단은 첫 번째 판 배럭 더블로 시작했는데 조기석이 배럭 더블을 하지 않고 이용호가 배럭 더블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선수는 배럭 더블을 하면 죽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모든 걸 다 막는다. 그리고 운영을 가면 된다. 그렇죠? 센터 서치까지 딱 하고 센터 서치하고 초반에 이제 전진 배럭 이것만 막고 그렇죠. 나중에 뭐 투팩토리 그다음에 그렇죠. 원팩 원스타 그다음에 원팩 투스타 이런 거 싹 다 막는다. 그렇죠. 이용호 선수가 지금 아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용호 선수가 굉장히 태태전도 많이 하고 선수입니다. 그런데 조기석 선수는 아, 술 드신 거죠? 아니죠. 아, 예. 펩시 먹어서. 아, 그렇습니까? 펩시 먹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저의 연봉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죠? 저는 연봉 600이었습니다. 예. 연봉 600. 저도 연봉 600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600에서 이제 멈췄었고, 이제, 신상훈 씨는 억을 찍었었죠.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견제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신상문, 연보성, 이재호. 아 그런 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됩니까? 왜요? 연보성한테도 물어봤는데? 연보성한테도 물어봤는데? 아, 예. 이게 왜냐면 신상문, 이재호, 연보성 과연 현역 시절 때 누가 잘한 거냐 진짜 도대체 솔직히 다 잘했죠. 예, 그거를 도대체 이제 누가 잘한 거냐 이제 자기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그런 팬 아니요 있을 때 그거 말고 이제 당신의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보성 선수는 딱 말할게요. 네. 연보성 1등. 저는 1등 찍습니다. 아 그쵸. 이게 또 자기 위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위주니까. 네, 자기 위주라서 신상훈 1등. 맞죠. 네. 근데 신상훈 연보성 이재호
야, 막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깎아왔다고. 그렇죠. 예. 깎아왔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데 안 깎으면 지거든요. 예. 근데 위치가 스타포트 위치가 굉장히 좀 약간 별로예요. 아, 구리다. 예. 예.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스타포트 위치는. 자, 일단은 원팩 원스타 이후에 그렇죠? 커맨드 짓고 있는데 설마. 아, 잠시만. 아니죠. 아, 이건 아니겠죠. 예. 아무리 이호 선수가 눈치가 빠르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 정도. 예. 이 정도까지. 이거 보면 이게 진짜 이거 보면 이거 이호는 그냥 신이지만 어? 와. 근데 이영호 선수가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SCB가 앞마당을 본다면 앞마당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야, 일단 3멀티까지 찍었어요. 아, 멀티를 보여주는 게 낫죠. 아, 멀티를 보여주는 게 낫다. 예, 멀티를 보여주면 더 짜증나죠. 자, 일단은 원패트 이후에 원스타포트 이영호 선수도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한 겁니까 이거? 원패트 원스타잖아요. 예. 이건 예상을 한 겁니까? 그렇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다섯 마리까지 뽑았어요 벌써. 네. 그거는 이제 그것은 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싶어. 그래 아빠 예상했죠. 지금은 아니 오기 전인데 벌써 저기가 있네요. 예상을 했어요. 아니 와 그냥 이용호 선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어요. 모든 것에 다 자 일단 투벌처만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SCB로 앞마당을 보여줬어야 됐다. 그렇죠. 그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일단 먼저 드랍십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용호 선수가 만약에 감인 반응을 한다면 감인 반응? 자 일단 드랍십 먼저 찍어놨거든요. 어? 이거 따라가면 이거 따라가면? 그렇죠. 배럭을 좀 유인시키고 일단은 다 대비해. 아, 탱크 나왔죠. 와, 탱크가. 근데 이 빌드 뭐냐? 옛날에 신상문이 많이 했던 빌드. 아, 신상문이 많이 했던 빌드다. 네. 이거 어떤 빌드입니까? 이게 뭐냐면 드랍십 후에 레이스까지 홈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호 선수 아카데미 완성되죠? 아, 그렇죠. 예측한 겁니까? 당연하죠. 이호 병원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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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슨 드랍십 왔는데 레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려야죠 이건. 아 이거 왜 안 와 이거 이러면 또 아까 전에 또 유인한 배 아 이게 배럭 배럭 또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레이스 소수의 레이스는 공격력이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근데 클로킹이 이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이렇게 해서 레이스가 두 마리까지 모아서 레이스 한 마리 잡는다. 네네네. 그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영호 역시 빨라요. 또 세마죠? 아, 또 이렇게 네. 또 다 맞춰놨네요. 예. 아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무슨 이렇게 대처를 잘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영호 선수한테 이런 거 쓰면 그냥 정석. 굉장히 정석 플레이. 예. 그냥 왜 굉장히 눈치가 빠른 거를 그거를 미리 간파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리 잡죠. 이영호 선수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제. 야 일단은 뭐 지금 원팩 원스타인데 근데 SCV로 벌처로 SCV를 좀 잡긴 잡았거든요. 별로 근데 큰 피해가 아닙니까? 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SCV가 굉장히 많아서 큰 피해가 아니다. 자 그래도 많이 여기 나중에 별로인데 아 근데 아카데미가 없어요. 아카데미가 없네요. 네. 이영훈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레이스 레이스 이영호 떠나고 서로 털고 털기 시작하면 이영호 선수 굉장히 좋죠. 어 저거 마인 제거 맞았나요? 저거 어떻게 됐나요? 마인 일단 두 개 제거를 한 건지 아니면 맞은 건지 이거 막으로 오면 안 되는데 조기석 선수 이거 막으로 오는 순간 게임 끝납니까? 게임 끝나죠 이러면. 왜냐면 클로킹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이게 지금 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클로킹 돼 있어요? 조기석 클로킹 돼 있는데? 자 클로킹 할 거거든요? 돼 있죠? 그냥 털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털고 어 그래도 추가 문자 왔어요. 와 반응 아카데미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레이스가 도착하는 골리앗이 나와 있을 거예요. 눈을 가린 상황이 있거든요. 눈을 가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왜냐면 또 만화가 많아요 이 선수. 왜냐면 미리 모아놨기 때문에 레이스를 그렇게 되면 게임 진행이 이제 슬슬 안 되기 시작해요. 와 스타포트도 터져요. 예. 깨졌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뭐할 거냐? 그렇게 털고 발키를 발키를 몰다? 예. 그리고 맵틱토리 3개까지 늘리면서 탱크, 골리앗 자리 잡으면서 멀티 먹겠죠? 아니 SCV가 다 잡혔는데요? 다 잡혔죠. 어쩔 수 없어요. 7에서 클로킹 레이스 하는 와 이거 이제 죽어도 이제 아 근데 또 죽지도 않네요.
이거 한 마리 죽겠죠? 스타포트에서 나온 유닛이 여지껏 쓸모가 없었다라는. 이거 한 마리 더? 정말 중요한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클로킹이 그렇죠, 있어서. 클로킹이 있죠. 이제 발키리 모일 것 같은데 이 아니 인구수 차이가 똑같은 발키리 딱 나왔죠? 와 발키리가 딱 나오네요. 딱 나왔죠? 네. 선수의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딱 났어요. 어, 근데 이거 그래도 이거 실수죠? 예, 이거는 이거 굉장히 실수거든요, 이거.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근데 큰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레이스를 뽑은 것을 골리앗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득을 좀 야. 와, 4억까지. 바이키.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피. 자, 레이스. 어? 이거 싸우면 안 되죠, 이거? 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바이키 또 났죠. 이쪽을 뚫어 가지고 예, 벌처가 해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견제를 다 해야 그래도 돼요. 그러면서 예, 본인이 어떤 그 유닛 조합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벌처 견제까지 했어요. 좀 갖춰야 되는 이거면 잠시 근데 네. 이용호 선수 백돌이 지금 세 개. 아니 그 이거 어떻게 딱 찍어 놓게? 네 개. 야, 벌써 네 개네요. 예. 네 개까지. 근데 조기석 팩돌 두 개. 자, 이거 근데 조기석이 팩돌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나가고 있어. 근데 나갈 수밖에 없어. 아,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미리 내려. 자리를 잡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약간 잔실수를 그렇죠? 노리는 거. 예. 잔실수를 노리는 거 좋거든요. 경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어, 잠시만. 일단 선은 그어졌긴 졌는데 근데 이용호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스타포트 없는 거 활용해서 이게 만약에 드랍십 네. 3개까지 모은다면 끝납니다. 드랍십 본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골탱 드랍십 이용호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게 벌처 탱크보다 골탱 드랍십을 훨씬 잘해요. 근데 이용호 선수 위치 자리 이렇게 다 잡고 나서도 유닛이 많기 때문에 드랍십까지 쓸 수 있어요. 야, 레이스는 또 다 잡았어요. 예, 남아있던 레이스 없죠? 하나도 또 잡았고 점수는 없어요 이제. 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 또 선은 그어졌어요. 선은 그어졌는데 이게 너무 안 좋은 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호 선수 딱 9십 멀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딱 위치 딱 잡았죠. 이게 뭐냐면 큰 그림이 아니라 딱 자기가 좋은 거 한 멀티 하나만 좋은 위치 잡으면 된다. 드랍시 나왔죠. 드랍시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딱 모으면 이제 조기석 선수는 이제 스타포트가 없기 때문에 엠지를 베이 무조건 지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이영호가 멀티 한 군데만 먹는 게 아니라 멀티 두 군데를 펴버렸어요. 자원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배력 더블의 힘이죠. 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무리하게 안 가요. 좋은 자리 잡으면 상대가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무조건. 자, 일단 3드랍씩 뽑자마자 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2드랍씩에서 가도 될 것 같은데 3드랍씩에서 조금 더 좋은. 야, 그래도 이거 조기석이 딱 반 긋는 거거든요. 네. 딱 반 그어놓고 조기석도 이제 드랍씩 방어해야 돼요. 자, 일단 2드랍씩 드랍씩 한 마리 더 나오겠죠 이제? 나오는 거 예상되거든요. 이제 조기석 딱 저 위치에 조기석 바로 예상했죠. 왜냐면 지금 날이 서 있거든요. 아, 조기석도 뭐 진짜 만만한 선수가 아닌 게 드랍십 예상한 것 같아요. 예. 야, 3드랍십 됐다 까네요. 네. 왜냐면 3드랍십이 제일 피해를 주기 쉽거든요. 4탱 4골 4탱 4골 딱 그게 제일 세요. 아, 이건 또 배럭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배럭으로 또 못 봤고 그래도 예측은 했어요. 조기석이 경력이 여기 있거든요? 와, 또 예측했어. 서로 이렇게 서로 잘하는 선수들끼리 딱 붙으면 이렇게 경기가 재밌어요. 한 방에 안 끝나게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게임 딱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센터 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기석은 이제 방어 드랍십 방어 다 하고 이제 센터를 뚫겠죠. 근데 이용호 선수 어떻게 그 뚫는 거를 막을까 그런 걸 이제 봐야겠죠. 야, 일단은 드랍십 3개가 돌아와서 그렇죠, 6시, 하고 있는데 6시 멀티. 아, 근데 6시 멀티 예측은 했는데 조기석이 지금 저거 에그를 깨고 그렇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에그 깨고 있죠. 근데 금방 깨거든요. 네. 메카닉 유닛이라서. 근데 이용호 근데 자리 잡혀 버리면 자리 잡히죠 이거 이러면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에그. 아, 이거 에그 때문에. 아, 와, 여기. 자, 일단 거 맞고요. 이러면 자리 잡아야죠. 자리 잡아야죠. 근데 이거는 조기석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렇죠. 이거 이겼는데? 네. 먼저 시즈 모드 했고요. 예, 골리앗. 아, 근데 아, 좀 잘 못 싸웠어요. 이용호. 경력 약간 못 쌌어요 지금. 네, 조기석 선수. 이거 막았죠, 이용호. 와, 조기석 막았어요,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드랍시까지 드랍시? 조기석 드랍시 나왔거든요. 9시 멀티 견제를 한다면
만약에 아홉 시 멋지를 견제한다면 그래도 불리해요. 마구마구 이러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멀티를 두 개를 가져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조기석 네, 아직 네. 이제 멀티가 이제 완성되려고 해요. 이용호 세 시까지. 아니 이거 막히더라도 굉장히 불리합니까? 막히도 불리하죠. 아. 왜냐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 그래도. 어 그래도 이거 투돌 없이 여기 또 앞에다가 자리 잡아놓으면 이 운동 회전이냐 보면 까다롭거든요. 네. 이용호 선수 여기 언덕 잡히면 그렇죠. 까다로워요 여기 언덕이라서 막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본병력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4드 압지 그냥 충분히 막죠. 아. 이용호 선수라면 바로 걷어낼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용호 지금 멀티력이 너무 빨라요. 이용호 선수라 바로 걷어내죠. 이런 거 빨리 걷어내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용호 선수한테 그냥 놔둘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장을 어느 정도 맞춰줘. 뭐 드랍시 하나 잡히더라도 두 개까지 잡혔는데 그래도 이렇게 걷어내고 빨리 이제 자기가 좋은 자리 더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야 일단은 그래도 조기석 3드랍십으로 여기 멀티 견제해 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조기석이 만약에 9시 자리 잡는다면 그러면 어영구 형 반딱 끌어줄 수 있거든요. 야 그래도 이게 드랍십도 가고 그 다음에 액을 뚫어가지고 좀 소수의 병력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눈치챘어요. 좋죠. 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조기석 선수가 3시 3드랍십 있거든요. 3시 멀티까지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당이 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반당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3시 그 앞에 멀티 3시 앞에 멀티 센터 멀티는 서로 먹을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지금. 야 근데 아니 조기석도 그래도 굉장히 불리한데 잘 맞춰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게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일단은 뭐 이용호 선수 이거 걷어내려고 하죠 지금? 네. 빨리 걷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용호는 지금 리드할 때? 네. 눈치챘을 때 빨리 걷어내고 빨리 걷어내면서 유닛 이득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용호 선수 어떻게 할지? 일단 더 센터 스캔 했죠 지금? 인구수 차이가 50나거든요? 네. 50 정도 나는데 여기? 근데 센터가 너무 약해요 여기서. 아 맞죠. 예 지금 왜냐면 테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까도 그랬잖아. 하기치는 펼치는 자가 이제 불리한데 하기치는 펼치면 굉장히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이거 6시 쪽으로 바로 가는데 갈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가 다 떨어뜨리면 되니까 저 이렇게 뭐 야, 이렇게 되면은 멀티가 차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이제 슬슬 많이 나죠. 아 이거 또 커맨드도 깨질 것 같고 4 골리앗이기 때문에 또 SCV까지 또 이게 잡혔어요. 이것도 신경 못 썼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근데 인구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인구수 벌써 200이에요 이 형호.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이용호 선수 유리할 때 후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좋은 자리 잡아놓고 멀티를 빠르게 먹으면서 자기 유닛 더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자리 잡고 뚫으면 나는 방어만 하면 된다는 그 벌써 좋은 자리만 잡고 방어만 하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용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다 한 방에 다 풀어가지고 뭐 공격을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움직임이 근데 네. 지금 이용호 선수는 왔죠? 실전도 다 풀었거든요? 야 이용호? 와 역시 이용호 진짜 빨라요. 와 너무 빨라. 아니 병력이 왜 이렇게 많나요? 와 요만큼만 전진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에서 깨버리고 그냥 센터를 그냥 다 걷어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기호 선수 이제 할게 거의 이제 마땅치 않죠. 한방 본진 한방 해야 되는데 드랍십 숫자가 더 많아야지 본진 한방도 되는데 드랍십 숫자도 작고 또 이 멀티도 지금 또 이 멀티는 그냥 여기 있는 병력들은 그냥 걷어내면 그냥 쉽게 걷어내거든요. 그렇죠. 네. 공격되기 전에 걷어내면 되는데 근데 조금 더 마음 가다듬고 아, 또 SCB까지 SCB까지 또 잡혔고 이렇게 막 잡아놨거든요. 이 멀티는 조기석 선수 못 먹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또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격이 멀다 먹다가 안 받아 풀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아니 조기석은 인구수가 150인데 풀리죠 이제 150이 풀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죠. 활용 못 내거든요.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야 아 이렇게 뚫리면 이제 아 지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와 일단 드랍십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올려버리죠. 그냥 이용호 이게 이제 자기가 자원이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포모전만 해도 이긴다는 거 알아요. 와 이용 와 지지 와 그냥 압도네요. 그냥 압도. 와 그래서 이용호 선수한테는 이런 거 쓰면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냥 천
천천히 플레이하는 게 네네네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건 아니야. 이건 네. 아니야. 그래 이거네라고 때려 맞춰. 아니 조기석도 뭐 이렇게 크게 실수한 거 없잖아요. 잘 이끌어갔지만 뭐냐 초반에 불리했던 거야. 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초반에 이렇게 불리하게 시작해버리면 용호 선수는 좋은 자리 다 잡고 멀티 먹고 해버리면 이기기 힘들어요. 야 조기석은 좀 약간 병도 깰 것 같은데요 진짜로? 병 완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말고 그냥 조기석도 무난하게 무난하게 근데 A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예상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제 남은 2위가 누구인지 그렇죠. 예,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영호 인터뷰 한번 들어볼게요. 올라갑니다. 자 이번 경기의 승자 이영호 선수의 활약 정말 이번 시 역대급의 우승 상금이 걸려있는데 이영호 선수의 과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승승장구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인공 이영호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영호 선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셨던 대로 8강 첫 번째 진출자가 되셨어요. 네.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아 예 오늘 사실 진짜 세팅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가지고 컴퓨터 본체도 막 경기 20분 전에 교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네, 다행이에요. 정말 올라가게 돼서 기쁘네요. 네,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네. 옆에서 이영호 선수를 봤는데 네. 이때까지 본 이영호 선수 중에서 가장 긴장을 많이 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좀 긴장을 많이 하셨죠? 제가 아무래도 세팅이 안 되면 긴장하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뭔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좀 1경기 하고 나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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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저그는 뒷마당을 거의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초중반 그 박준호 선수의 그 미탈리스를 이용한 그런 견제 플레이에서 네. 머리내리끼리 좀 많이 잡히는 모습도 예,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안 흔들립니까? 아 근데 진짜 많이 흔들렸는데 속으로는 네. 저는 진짜 제 마린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생각을 하면 자책을 했는데 예. 다행히 게임 끝나고 준호한테 물어보니까 01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뮤탈이 그래서 아 내 마린이 약한 게 아니라 뮤탈이 센 거였구나 해서 위안했어요. 그러게요. 아니, 보통 때는 저그가 01업까지 해주는 그런 여유가 없는 테란데 저그전인데 네. 갑작스러운 01업에 네. 이용호 선수가 큰 착각을 네.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조기석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는 네. 좀 눈치를 빨리빨리 채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배럭 더블을 했고 상대는 빠른 테크플레이를 할지 모른다 싶어서 네. 계속 정찰을 보내고 뭔가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상대의 그림을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셨습니까? 벌쳐 두기 본 순간은 이거는 뭐 한 90% 정도는 벌쳐 드랍이다 했고 배럭이 앞마당으로 일부러 깨지는 위치로 갈 때는 100% 확신하고 대처를 했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에 부상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도 그냥 물 흐르듯이 경기해가지고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예, 승자전. 아주 뭐 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이용호 선수이고 자 이제는 몸 다 풀렸죠? 남은 경기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부터 자신 있는 8강인데도 이럴 때일수록 방심 안 하고 이제부터는 제 경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저보다 잘하면 떨어지겠지만 제가 더 잘해서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로 꼽고 계세요. 네. 네. 이영호 선수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우승 확률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제 한 3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경기 이제 대회 전에는 한 10%에서 15% 예상한다 했는데 8강 갔으니까 30% 정도 잡고 있고 30%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해요.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선수들이 예. 2회 연속 우승했으니까 제가 3회 연속 우승한 적이 없어요. 선수 때도 결승은 막 많이 갔는데 3회 연속으로 근데 이번에 한번 ASL로 해서 처음으로 예전에 MSL 뭐 OGN 또 3-3 또 ASL까지 우승한 또 3개거든요. 그렇죠. 최초로 3-3-3 우승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야 각오가 정말 대단하신데 네. 이제 끝으로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앞에서 네. 정말 많이 지켜보고 계신데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진짜 속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왠지 이럴 때 항상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이 했는데 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셔가지고 그런 걱정 많이 없이 최대한 편안하게 멋진 게임 보여주려고 경기에만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두 시즌 연속 응원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 시즌도 다들 또 영호라고 하는데 제 팬들한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최선 다해서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8강 첫 번째 진출자인 이영호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후에 패자전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영호 선수가 예상대로 예. 진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예상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렇게 네. 올라갔는데 아니 방금 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제 예, 태태전의 도사 신상문 씨.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영호 선수한테는 그런 역기적인 플레이 안 통해요.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했어야 돼요. 그냥 했었어요. 무난하게 했으면 더 조금 더 좋은 플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 좀 약간 아쉽지 않나. 아니 근데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A조는 시작입니다. 예. 네. 그렇죠. 아 진짜 이영호가 올라갈 거라고 다 예상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A조의 시작인데 아, 자 일단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패자조 잠시만요. 패자전 조기석 아니다 몽군 vs 박준호. 이 몽군 vs 박준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요. 네. 아, 맵이 근데 굉장히 저가 좋아요. 저그가 좋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박준호 선수 이제 한판 해봤거든요. 이용호 선수랑 내가 뮤탈이 세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도 세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뮤탈 컨트롤 자신감 있게 하면서 아 몽군 선수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진짜 와 최종전 태태는 진짜 와. 아, 이 최종전 태태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오늘 태태전. 좀 잘하는 선수들끼리 붙으니까 태태전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아, 재밌네요. 맞죠? 네, 빨리 진짜로. 치고받고 네. 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재밌는 게 왜냐면 아니 이영호 태태전은 와 뭔가 달라도 진짜 다르네요. 완전히 와. 그렇죠. 빠르죠. 네. 그냥 스피드하죠. 압도적이죠. 와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눈치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지. 아니. 이 신상문 씨도 현역 시절 때 이런 눈치 같은 거, 예, 다 뭐 챈 경기 중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경기 있나요? 혹시 뭐 이 전략 쓸 줄 알았는데 이 전략을 썼다든지, 예. 없어요. 예상을 한 번도 예. 못했군요. 예, 아 맞죠. 왜냐하면 이제 토스전 도와주는 사람이 조재걸, 예, 그다음에 이경민, 그다음에 김봉준이 이렇게 토스전 도와주는데 그거 네. 어떻게 이깁니까? 예. 아, 우리 뿡뿅우님께서 또 준비방에서 뵙게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자존심 그렇죠. 상해할까 봐 말 못 했는데. 그렇죠. 예. 다른 팀이었으면 네. 잘 됐겠죠? 아 진짜 아 솔직히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건 맞잖아요. 아 아닙니다. 이경민은 항상 그 말합니다. 예. 네. 이경민은 자기가 다른 팀이었으면 정말 잘 됐을 거다. 예. 정말 그 말 계속 하거든요. 아, 신상문도 솔직히 말해서 다른 팀이었으면 더 높게 올라갔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맞죠. 그게 맞죠. 예. 야,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PC방도 아니고. 스포 게임도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시기에 배그가 나왔다, 그럼 거기 배그 프로 게이머들이었어요. 아 진짜. 네. 거기 만약에 그 시기에 만약에 배그가 나왔으면 다 배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또 그 시기에 롤이 있었다면.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와 상상도 하기 싫기 때문에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와, 그 시기에 배그가 있었으면, 와이고. 와, 얘 얼굴도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진짜. 네. 와, 이 얼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와, 야, 이제 고래밥이 이겼어. 와, 먹어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저 중간에 있는 데상트 상표가 정말 불쌍해 보이기는 처음이네요. 네, 쪼여지네요, 데상트 상표가. 네. 야, 이번에는 밀키스 대신 포카리를. 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먹고 이긴다. 네. 진짜 징크스예요.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이영호가 포카리 500m 먹을 때 얘는 1.25L 먹어요. 네. 아, 정말. 남들보다 이제 3배를 더 먹기 때문에. 아이고. 한쪽 분들이 다 어디 가셨죠? 네?
아이 그러니까 잠시 화장실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아이고, 화장실 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거죠. 네. 관객분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네. 시작인데. A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A조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골드러시인데 맵은 저그한테 굉장히 아우. 좋습니다. 예, 맵은 굉장히 저그한테 좋고, 좋고 위치도 저그한테 예. 좋아요 지금. 아 위치도 저그한테 좋나요? 왜냐면 본진으로 빨리 오세요. 와 부구 또목 와 저렇게 먹다 죽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네. 아 저도 지금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데 네. 진짜 저렇게 먹다 한번 죽어요 네.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아 정말로. 아니 이게 돼지들을 아실 텐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너무 먹다 보면은 잠잘 때 네. 뭐가 눌려요. 예, 네. 아 진짜 아 모르실 거예요. 예, 네. 진짜 뭐가 눌려요 여러분들. 뭐가 눌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 번지 명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초반이니까 이 외평으로 말고 예, 설치형으로 제가 빠르게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설치형으로 빠르게 킬게요 초반이니까 이게 번지 명상이 있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이번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설치형으로 킬게요 근데 외평이 좀 약간 아직까지도 오류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또 지켜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많이 찾아주겠습니다. 저 네. 아나랑이 닮았어요. 아. 추가의 처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나랑님 싫어하십니다. 예? 근데 왜 닮았다고 하셨어요? 예? 아 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싫어하십니다. 예. 진짜로. 들어와서 보죠. 아 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골드러시. 네. 이거 때문에요. 아 저 때문에요? 네. 아. 아 근데 좀 약간 근데 제가 네, 그래서 네, 네, 네. 아 진짜 닮았나 봤어요, 제가. 네. 아 어떤가요? 아 당신이 봤을 때. 아 솔직히 똑같아. 아. 상대방의 의도는 드론 장차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을 빨리 해내야 되는데 자 일단 예. 원서치 됐죠? 예, 예, 원서치가 이렇게 됐는데 예. 들어가서 좀 올라가는 네. 멀티까지 아 이게 골드러시가 좋은 이유가 또 3회 처리를 그렇죠. 또 이렇게 네. 예. 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맵 아닙니까? 예. 이 맵은 더 좋아요. 아, 크로싱필드보다 더 좋아. 크로싱필드보다 더 좋다. 왜냐면 6시, 7시 멀티. 네. 7시 멀티도 그냥 가져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예. 진짜 저그가 승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그들이. 아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 현역 시절 때 세레머니로 뽀삐뽀삐 춤춘 거 생각한다. 걔 역겨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귀여웠었는데. 아 그때는 귀여웠었는데. 그때 걔 역겨웠다는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데. 네. 이게 또 신상문 선수는 이제 또 MSL에서 또 여장 분장해가지고 또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그렇죠. 네. 그걸로 세레머니 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솔직히 말해서 전 옆에서 보면서. 아, 이 형 왜 그러냐 또 싶었죠. 아니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진짜. 왜 저렇게 살까? 그 분량으로 방송이나 했고.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저렇게 살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 그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예, 네, 저는 또 그거를 이제 세리머니로 했으면 되는데 숙소에서 했잖아요. 예, 네, 저는 김창희가 시켜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아이고 싫합니까? 아이 김창희 아이 지금 그거 없죠. 아 그런 거 없죠? 네, 지금 네. 지금 아예 그런 거 없죠. 근데
윤찬의 정말 당초 형님이 예. 윤찬의 선수는 그래도 이번 그 블랙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아, 두 번째로 올라가는 득표수를 나머지 ASL 아, 그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아, 진짜 실수하네 진짜.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박준호고 마지막이 조기석이었는데 그만큼 정인용 선수가 미적 선수를 잡았던 것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서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 하면서 제일 화난 사건이에요 제가. 아 진짜 아 웬만하면 화 안 나는 거 알죠? 그렇죠. 아 저 진짜 웬만하면 좀 약간 진짜 뭐 BJ한테 정색 안 하는 거 알죠? 네. 근데 좀 약간 네,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화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말하죠. 아 예. 화났으니까 네, 처음으로. 어느 정도 예측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두 번째 하나였던 것도 있었어요. 또 뭐죠? 있어요. 와. 그게 다 근데 이제 다 제 잘못이죠. 제 업보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게 될까? 요거에 착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버로드로 계속 이제 병력 나가는 근데 걸 보고 있기는 했어요. 그거 두 개는 솔직히 내 잘못이 아니야, 씨발. 네.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아니. 예. 아, 예. 아, 정말로. 예. 아,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네요. 예. 네. 자, 일단은 이거 저글링 이거 열마리를 이렇게 뒤로 뺐는데 그렇죠. 도커는요? 예. 말이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벌써. 아. 왜냐면 또 중요한 거는 그렇죠. 투베럭 이후에 테크인 그렇죠? 걸 봤다는 거를. 보고 말이 또 들려주고. 투베럭 이후에 테크를 봤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저글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사적인 얘기하면서 봤는데 사적인 네. 얘기하면서 몽군 선수 배럭 투베럭 완성되고 한참 동안 놀고 있었어요. 아. 그건 즉 긴장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예예예. 자 일단은 팩토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다는 거는 마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뮤탈로 굉장히 많이 털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벙커도 받고 마린이 다 이제 본진 쪽에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벙커도 안 박죠? 야 이거는 지금 뮤탈의 뮤탈? 지금 만약에 공이럽 만약에 찍었다 박준호 선수 아까 전에처럼 공이럽 한다면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뮤탈이. 아 끝날 수도 있다 뮤탈이 예. 끝날 수도 있다 그렇죠. 또 박준호는 뮤탈이 힘주는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뮤탈 컨트롤 예. 자신 있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사업을 찍었어요. 예. 아까 전에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 때리려면 진짜 많이 벌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배때지가 부르면은 사람이 느슨해지거든요. 아, 예. 좀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아 정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박준호가 첫 번째 이 뮤짤 할 때 이 컨트롤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박준호 미친 저그죠? 미친 저그를 하네요. 이 미친 저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렇죠. 미친 저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친 저그란 네. 뭐냐? 그냥 빠르게 뮤탈을 쓰면서 하이브까지 네. 가고 울트라 방업 울트라. 그렇죠. 방업 울트라 빨리 가는 거거든요. 럴커를 배제하고. 그렇죠. 럴커를 배제하고 네. 그렇게 가면 그냥 그런 이상한 뭐 럴커에 가다가 그렇죠. 이제 이상하게 끝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울트라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막는 거는 다 성큰으로 막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뮤탈로는 계속 털기만 하고. 자 일단 사업은 됐거든요. 사업은 됐는데. 근데 미친 저그 상대로가 원래 그게 좋거든요. 어떤 거요? 선앤배가 좋아요. 아 선앤배 오바라. 예, 선앤배 오바라가 예. 좋은데 지금 테크가 빨라요. 근데 테크로 빠르면 의미가 없죠. 아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미친 저그 하는데 상가스 먹기가 힘들어요. 미친 저그 하면. 야. 근데 상가스는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카스도 거의 공짜예요. 6시 먹으면. 그래도 이거? 그래도 뮤탈은 또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준호가 첫 번째 경기와는 달리 뮤탈을 뭐 많이 찍어서 뭐 공이럽을 그렇죠.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8뮤탈만 네. 찍었거든요. 편안하게 네.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친 척을 하기 때문에 뭐 빨리 찍을 필요가 없다. 그러죠 자기 혼자서 8루탈만 찍고 가스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하이브를 갔는데 일단 11루탈까지는 찍어놨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피 없는 걸 빼놨네요. 그렇죠. 예, 피 없는 거는 잠시 빼놓고 합류를 했는데 이렇게 털리는 거 자체가 좀 약간 고통스럽거든요. 야 근데 여기 지금 가스 두 마리 캐고 있어요. 이것도 실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네. 후반 가서도 저걸 못 본다면 네. 그게 크죠 지금. 아 근데 이게 또 프로 게이머들은 당연히 이제 세 마리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안 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좀 약간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위치 오버로드를 안 나타났네요. 오버로드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아, 울트라 리스크 디파일러 네. 마운드까지 뜨면
미친 저그. 예. 완전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해철이는 취소해야겠네요. 아. 예, 해철이는 취소했고. 아, 뭐 근데 공격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예. 공격 갈 수가 없죠. 공격 갈 데고 갈 데도 없고 왜냐면 석근도 다 막혀져 있고. 또 털리죠? 야 이렇게 SCM만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갈가먹어주고 있는데. 근데 야 컨트롤 좋아요. 예. 오, 야, 박준호 컨트롤 좋거든요. 오, 근데 이거? 저 중요한 거는 여기 가스를 깨고 있는데 아 이쪽으로는 예, 미리 이렇게 깨놨어야 되는데 예. 박준호 선수가 이거 미리 깨놓고 운영을 했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예. 저걸 못했죠 지금. 왜냐면 이번 티 공짜였거든요. 그렇죠, 공짜 볼인데 예. 못했어요. 좀 아쉽고 여기는 그냥 뮤자를 안 칠 바에야 차라리 저기 가가지고 하는 게 나았거든요. 이제 모군도 눈치냈어요. 미친 적인 거. 그래서 이제 마린 힘 실으려고 엔지니어링 메인 위지였죠. 아니 근데 이번 티는 그냥 아 여기 멀티는 이 마린 걷어내고 가져가면 공짜 멀티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가스통이 깨져서 드론이 안 지나가지죠. 아 둘 다 깨놨군요. 그렇죠. 네, 둘 다 깨놨기 때문에. 마린으로 깨서 이제 안 되고. 야 12시 쪽에 미네랄 옆에 쪽에 해철이 몰래 지어놨네요. 턴을 네. 돌리면 야 근데 이거 투드랍식 좀 빠릅니다. 왜냐면 테크가 굉장히 빨랐기 근데 때문에. 근데 진짜 좋은 위치에 서 있죠. 자 이거 만약에 드랍시 진짜 성공하냐 그리고 성공 못하냐에 따라서 빈지 까요 지금? 야 이거 빈지면 너무 좋은데요? 이거 털리면 이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드레날린 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하이브가 굉장히 빨랐어서 빈지면 털리면 이거 뭔가 아드레날린 됐어요 돼있죠? 예 아드레날린 됐고 자 이거 크로스 카운트입니다 이거 봐야 돼 저기 봤어요 와 아 이거 돌이 다 털리죠 지금? 예 죽어요? 이렇게 털리면 안 돼. 와, 큰 형이 떴네요. 예, 큰 형이 떴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와, 지금 다 털렸죠? 이렇게 되면 진짜 박준호가 정말 유리해지죠. 예. 이 정도면 저그 입장에서는. 예. 아, 내가 질 수가 없다. 질 수가 없다. 까지 이제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드랍십도 다 잡았고. 예. 아, 뭐 이거는. 뮤탈도 살아있죠. 예, 뮤탈 살아있는 것도 크거든요. 와, 울트라가 지금 방사범입니다. 방사범. 아. 예. 지금 방사범이면 아예 안 죽어요. 그렇죠. 진짜. 울트라 잡으려면 그래서 이제 선엠베가 필수인데 아니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그 마린으로 울트라를 잡으려면 그렇죠. 한 5000방 때려야 돼요, 진짜로. 예. 지금 근데 공이 업이 돼서 아, 이거 베스까지 잡히면 와! 수부그리 찾기? 야. 근데 이게 저그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화를 저기에 썼기 때문에. 예. 만화를 저기에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화가 없는 걸 하긴 했으니까 바로 가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요. 울트라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울트라 방 4업 기다리고 있어요. 방 4업. 방 3업은 아직 좀 약간 부족해요. 아. 방 4업이 돼버리면 진짜로 안 죽어요. 방 4업이 되면 방 4업을 방 5업은 그냥 이제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죽죠. 그러면 방 5업이 되면 마린도 공상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공상업 되려면 좀 남았죠. 그래도 배슬이 좀 많긴 많거든요. 예. 근데 1에 대해서 야 이거는 근데 디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디파일러까지 쓰여주면 진짜 좋은데 그렇게 이제 손 많이 가는 플레이 방송에서는 손 너무 많이 가게 하면 질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 싸울 것 같거든요. 스킬을 뿌리면서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업그레이드는 지금 방사업 됐죠? 공인업의 방사업이에요. 공인업의 방사업 공인업 자 자 이거 울트라 일단 베슬은 줄여주고 자 이거 울트라 어떻게 씁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공격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몸도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게요. 베슬을 왜 줬죠? 이제 러시 가면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거 방 사업이기 때문에 운동장이에요. 그렇죠. 이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빈집 털이 가면 되고 할 게 많아요. 판단만 한 번만 잘 내면 돼요. 그렇죠. 가감한 판단. 이거는 지금 1&A 걸렸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유닛이 없어 지금. 네. 빈집 가면 진짜 끝나요 지금. 가죠. 그냥 싸잡아 먹어도 되고. 싸잡아 먹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판단 한 번만 내리면 되거든요. 싸잡아 하나요? 자 빈집 판단. 자 그냥 들어가네요. 지금 가면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울트라 이거 빈집 판단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예. 못 잡아요. 울트라 들어갔죠? 와 본진의 울트라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폭탄 걸어서 폭탄 나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또 마린 또 다 죽죠? 와, 아, 여기 또 12시에 예, 마린 놔뒀는데 이걸 또 잡혀 버리고 HB 다 죽죠 또. 와, 1에 대해 쓸 수가 없어요. HB 다 와, 이거 걸어 다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로 안 죽잖아요, 지금. 예. 와, 너무 안 죽죠, 지금? 와, 이거 진짜 죽이려면 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또 곧 있으면 아주 살아있어요. 방 5업 되거든요. 방 5업. 예. 1에서 세 번째 멀티가 가스가 있는 맵은 진짜 저거 매우 저거 진짜 좋아요. 예, 아 진짜 좋네요. 지지. 야, 이렇게 되면 박준호가 최종전을 가네요. 예. 아,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렇죠. 예. 진짜 무서워했던 최종전 안 나왔어요. 야, 이렇게 되면 최종전이 진짜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예. 서로 진짜 목숨 걸고 하거든요, 8강 가기 위해서. 와, 최종전 박준호 vs 조기석입니다, 이거. 박준호 지금 근데 뮤탈 컨트롤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슬슬 손 풀리고 있거든요, 손이. 아,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예, 먹방하고 갔다 예, 라고 하시는데 몽이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저거는 지코바 3개 먹고 싶다 이런 표정. 아 진짜. 아 제가 알아요, 또 돼지기 때문에. 예. 지코바요? 아, 지코바. 지코바 또 좋아하거든요. 또 몽이가 또 지코바 오지게 좋아해요. 별풍선 500개 받을래, 지코바 하나 먹을래, 지코바 하나 먹는다 선택입니다. 예, 아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지코바 표정이었습니다. 야, 근데 방금 전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박준호가 잘하네요. 네. 그렇죠. 맵에 이제 저희가 주리한 맵 그걸 활용을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박준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용호 선수랑 할 때는 좀 약간 위축되었다. 지금 너무 깔끔해 보여. 지금 너무 깔끔해서 이제 최종전 압도적으로 박준호 선수 이길 수 있어요. 이거 근데 또 조기석이 또 저그전에 좀 약해요.